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파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첫 그림. 아주 좋아요. 13원? 아직 내가 무명이기 때문에 13원 정도면 잘 쳐준 것 같아. 이게 초등학생 그림이라고? 저 혹시 그림 못 그려요? 이거는 뭘 표현한 거냐면 그냥 요정. 요정 기술이 장인급 입찰 45원. 여러분들은 진짜 그 알못이에요. 그림을 몰라요. 블러드 트레일? 아, 나 그림 못 그리나? 나 어렸을 때 그림 되게 잘 그렸는데. 미술학원도 다녔었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화지를 사야 되고 물감 값을 벌어야 돼요. 일단 공장 찍어내는 것처럼 찍어낼게요. 목성과 외박 나와서 사우루스의 만남. 그리는. 일단 찍어서 팔게요. 점. 이런 거는 제목이 중요해. 키보드의 슬픔. 일단 이거를 팔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역작을 그릴게요. 어, 아주 좋아요. 입찰 가격 68원. 오케이, 이거 팔고요. 아, 이분 그림 볼 줄 아시네. 우리가 찾는 욕망이란. 아, 이거 진짜 제대로 그려야 되는구나. 그냥 페인트 막고. 배가 되려던 3연속 백폭말 작자 너 존나. 아, 말보로 골드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어, 산다. 이거야말로 머리가 쭈뼛 석회하네요. 그래도 그림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 아, 씨발. 죄송합니다. 아, 저 그거 그려볼게요. 반고흐가 해바라기 하나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저 해바라기 한번 그려볼게요. 108유로인데 안 파냐고요? 그림 그릴 때 말 시키지 마세요, 예술가한테. 어? 아씨. 그래도 예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아씨, 망했어. 바나나? 오케이, 바나나 그렸고요. 다음!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한 실기 그려주세요.